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수비시대에 있는 마을 입구에 최요지에 있는 땅입니다. 요 땅은 농가주택정도 또 농가창고 농업력 관계되는 농업 관련 시설은 허가가 나는 자리입니다. 일반 주택은 허가가 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수비실 최요지에 있는 땅입니다. 바로 정면에 지금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땅이 오늘 소개할 땅입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수비실입니다. 수비실 입구에 있는 농지입니다.
원래는 그 벽경작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로타리까지 다 치놓으셨네. 자, 총 부지 면적은 822평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은 허가가 나는 자리입니다.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이런 것도 조건을 갖추어야 땅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막 갖춰놓고 이런 거는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창원, 김천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좌향은 지금 서북향인데요. 남서향으로 지금 고속도로 방향으로 보고 저 농막이라든지 건물을 지으면 남서향 방향이 됩니다. 우리 땅은 지금 도로 기준 서북향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약 42m. 저주편에 이제 하우스에서 논두렁까지 여기 있는 논두렁까지 약 42m 정도 되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약 66m 정도 됩니다.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농사를 지실 것 같으면은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을 입구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논일 수 있는 정자도 하나 있고, 또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도 두 그루 서가 있습니다. 세 그루 정도 서가 있습니다. 여름이 시원하겠다. 이 동네가 수비실 부자 동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오겠네요. 성주읍내 한 5분 정도 소요되고, 성서계대 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접근성은 좋습니다. 또 땅이 도로보다 높아서 바로 행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 관련 시설은 허가가 나는 자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저쪽에 건너가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논두렁입니다. 논두렁 밑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 도로는 넓어서 어디든 대형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넓은 도로를 접해 있어서 대형차 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수비실 최요지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최요지에 있는 땅이 마을이 양지바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논두렁 앞에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형 슈레라든지 대형 트럭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땅은 좌우측에 도로가 다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구구공사가 되어 있네. 또 건너갈 수 있는 공사는 조금 확인해야 되겠는데, 굳이 저 주변 도로에서 진입하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성주가 참외 논장만 한다고 지금 온 들판이 지금 난리예요.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해서고 지금 제일 바쁜 철이에요. 지금 성주가 논을 장만해야 되거든. 참외 논을 지려면. 자, 이 땅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시설 할 만한 땅입니다. 청고가 너무 높으면은 동네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고 높은 거는 또 저 앞에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싶어요. 그래서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창고 뭐 요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 성산리에 있는 요 농가 창고, 또 농업용 또 창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시설 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수비실 동네에서는 최요지에 있는 땅입니다. 농림지역도 요새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자, 또 이어서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보충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수비실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읍내고요. 그리고 이곳이 성서 계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서 계대 기준 약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주 읍내에서 들어오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읍내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곳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쭉 수비신마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첫 번째 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매물입니다. 접근성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땅은 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땅입니다. 자, 우리 땅은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짠! 자, 우리 땅은 총 두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98, 2197 두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허실이 별로 없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은 폭이 4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6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자락에 범면이 있는데요. 범면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은 허실이 거진 없다. 재평수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평수 다 쓰고 있다. 허실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시설 허가가 나는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동서남북이 보이시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좌향이 지금 보면은 서북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서북향으로 향하고 있으나 나중에 건물 짓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보면은 남서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은 지금 서북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197, 2198 우필지 오늘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답입니다. 답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총 면적은 2717제곱미터 822평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 땅은 농업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성산 고분군에서 어쩌고저쩌고 500m 경계 이런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인데 행위자는 한번 볼까요? 행위자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단독주택은 지금 세모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조건을 갖춰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가주택 조건을 갖춰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종 걸린 생활시설은 뭘 할 수 있노? 보니까 수퍼는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일용품 판매 소매점은 된다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이런 뭐 해가 오해하게 필요없다 그죠? 슈퍼는 됐고, 자, 이제 제2종 걸린 생활시설로 넘어가서 공장 같은 거 있는 거 되나 한번 확인해보자. 공장 같은 거 있는 거 되나 안 되나. 공장 창고, 창고도 지금 보면은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 되는 거지 싶은데, 자, 지금 보면 공장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되는데요. 근데 농업 관련 시설은 공장도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네 민원은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고가 지금 세모로 지금 되어 있는데 농가 창고는 됩니다. 이것 또한 조건을 갖춰야 농가 창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허가 내기가 까다롭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농업 관련 어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땅 요거는 동네 수비실 앞에 있기 때문에 뭐 농업 관련 시설, 농가 주택이라든지 농업 창고, 농업용 창고 이런 거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조건은 소비자가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뵙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
Thank you.